아이스크림이 거의 12,400원? 엄청 비싸요. 보니까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큰 게 8,000원이던데 얘는 작은 게 12,400원 해가지고 밖에 엄마가 오셔서 엄청 시끄러운데 너무 부담스러운 짱구 아버님과 짱구 어머님의 얼굴. 멸치는? 맛있겠다. 초코가 엄청 진해 보여요. 근데 난 이렇게 붙은 것도 아까워. 근데 안 녹았어. 돈 없는 자의 슬픔. 이 한 통을 다 먹으면 칼로리가 무실까? 조금 녹았어. 아이고 아이고. 오면서 엄마 오는 거 인사를 좀 드리느라. 근데 맛이 좀 신기해요. 과자 맛 나는데 초코비 과자. 딱딱하게 얼른 초코맛. 과자도 좀 비싸잖아요. 근데 그 초코맛 모아다가 얼린맛 맛있어. 근데 일단 기대를 거의 안 했는데 맛있다. 이렇게 내 만원이 아이스크림 한 통에 다 사라진다. 근데 이거는 녹으면 물이 되니까 아까워서라도 오늘 다 먹어야 되는데. 나 오늘 다 먹을 수 있을까? 괜찮아. 아이스크림이니까 뭐 금방 먹겠지. 양이 생각보다 많진 않을 것 같긴 해. 나 혼자 투게더 혼자 다 먹는데 이 정도야 뭐. 근데 투게더도 중간에 좀 올렸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먹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건 과자가 조금 씹혀. 딱딱하게. 근데 재구매하면 먹을 거냐? 진한 초코를 원하면 사 먹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진한 초코. 근데 가격이 근데 너무 비싸다. 이 가격이면 차라리 아이스크림을 한 30개 사 먹어라. 그래도 돈이 남을 거고. 근데 저처럼 이제 흘릴 뻔. 조금 흘렸네. 이런 아깝다. 이렇게 조금 흘린 것도 얼룩 무는 것도 아까워. 밑에 얼룩 무는 거 봐. 에이 민망해. 가려버려야지. 근데 제 생각보다 일단 맛있고 가격은 15개 중에 2개 반. 그럼 맛은 6.5점 중에 5.5점 정도? 상당히 높은 정도. 맛있어. 솔직히 맛있어요. 그 연예인분들 아이고 자꾸 흘려. 카메라를 보고서 안 먹으니까 흘리네. 더러워. 이거 나중에 치울 때 고생 좀 하겠는데요. 어쨌든 연예인분들도 먹는 거 봤는데 어르신들이잖아요. 나보다. 근데 좀 나도 이제 어른이지만 애들보다는 찐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맛이에요. 솔직히 맛있다. 난 다만 가격이 비싸다. 그리고 제가 루피 우유도 샀는데 요즘 신상으로 판다고 얘긴 들었었거든요. 유튜브에서. 근데 안 샀다가 오늘 워낙 포카칩을 먹고 싶었는데 가까운 시우에서 안 팔아서 위에 GS까지 올라갔거든요. 근데 GS25에서는 루피 우유를 팔더라고. 딸기 우유로. 그래서 구해왔어. 이게 망사 어미다 보니까 뭔가 모양이 좀 이상한데? 녹기 전에 다 먹을 거라. 근데 이게 조금 아까우시면 초코우유를 사서 뿌린 다음에 같이 먹으면 좀 더 초코가 부드럽고 연하고 과자랑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맛있지 않을까. 아니면 홍차 아이스크림에서 이걸 넣으면 초코랑 홍차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도 이거 맛있을 것 같거든요.
레시피는 각자 먹는 거니까 감자칩에 솔직히 안 어울릴 것 같고 크래커도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으니까 안 어울릴려나? 잘 모르겠어. 근데 맛이 진한 다크초코 맛 좀 중독돼서 확실히 멈추기 힘든 맛이다. 근데 비싼 만큼 혼자 먹는 아이들이네요. 가족들 안 주고 나한테 다 먹을 거야. 할지도 않아도 그냥 난 커피와 아이스크림 사줬기 때문이지. 저도 아이스크림 먹는 영상이 꿈이에요. 근데 맛있네. 생크림빵 사이에 끼면은 아이스크림빵? 맛있을래나 그것도? 근데 그런 혼종은 만들고 싶지 않아. 맛있게 먹겠어. 양이 근데 은근 또 꽤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칼로리도 높을 것 같아 초코가. 근데 확실히 맛있다. 기대 안 한 만큼 맛있습니다. 솔직히 돈 여유 되시는 분들은 사먹을만해. 금액이 조금 비쌀 뿐이야. 그렇게 생각해요. 뭐 솔직히 12,000원이면 컵라면, 삼각김밥, 플러스 김밥, 우유 이렇게 먹방까지 사먹어서 돈이 남아. 다음에 그냥 투게더 파인트 파인트라니까 좀 그러니까 사이즈니까 투게더를 그냥 사먹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. 초코도 좋지만 바닐라가 오리지널 맛이 아닐까 싶어서. 역시 오리지널 사는 데 이유가 있다. 그리고 솔직히 투게더가 크기가 이따시만 하잖아요. 양도 훨씬 많았고 또 사이즈가 작은 만큼 혼자 먹기엔 좀 더 편한 건 있겠죠. 남들 몰래 먹는 아이스크림 왜냐 비싸다 뺏긴다 그 맛도 있다.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 남은 건 아까우니까 초콜릿 우유랑 해서 부어 먹을까 생각도 해보는 중이지만 그러면 오리지널 본연의 맛이 사라지니까 그냥 끝까지 먹고 남는 걸 부어서 같이 먹겠어요. 좀 더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맛있을 것 같다. 이렇게 말하면서 벌써 반까지 다 와가죠? 맛있게 와구와구 먹겠습니다. 와구와구. 아 그리고 녹아서 지금 이불에 조금 흘렀어. 큰일 났네. 부담스러우니 얼굴들 가라. 보면서 제 영상 보다 좀 놀라셨을 것 같은 게 옆에 흘렀어. 큰일 났네. 치워야지. 먹으면서 옆에가 흘렀네요. 엥 돈 아까워. 나의 이게 한 2,000원 되지 않을까? 나의 2,000원 안녕.